안녕하세요. 오늘의 출근길 담당 김기복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현승입니다. 지금 출근하는 길인데 날씨가 오늘도 굉장히 춥네요. 저 오늘 어디 가세요? 네, 오늘은 또 더블 트러블 촬영하러 가는 날입니다. 오늘의 복장의 컨셉은 무엇인가요? 오늘 복장 컨셉은 그냥 꽁꽁 숨기고 싶어요. 너무 춥고, 그리고 불편한 옷을 제가 안 좋아하기 때문에 움직이기 편하고 뭐 꽁꽁 이렇게 숨어있기 딱 좋은 그런 편한 옷. 따뜻한 데로 도망가.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오늘 컨디션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뭐 컨디션이 좋은지 안 좋은지. 좋길 바래요 일단은. 사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저한테는 좀 힘드시군요. 그러니까 좀 아직은 낯설어요. 어제는 혹시 뭐 하셨어요? 어제요? 네. 어제 뭐 했지? 집에서 따뜻하게 잘 있었어요. 그럼 아침 식사는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 아침 못 먹었어요. 밥을 먹긴 좀 헤비하고.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근데 그 공복감이 촬영하는 날은 좀 그게 차라리 몸이 가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하는 날 뭔가 이렇게 무겁게는 못 먹겠어요. 장시간 촬영하면 사실 좀 그게 좀 힘들죠. 저뿐만이 아닐걸요? 집에 가서 아니면 끝나고 좀 잘 챙겨 먹고 자는 편이에요. 자기 전에 팩 하나 정도는 하고 자는데 딱히 그런 거 말고는 그냥 잘 씻고 뭐 기본 화장품 잘 바르고 그거 말고는 뭐 제일 싫어하는 음식은 뭐예요? 비린 거, 향 센 거. 되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네, 저 그런 거 좀 김밥 좋아해요. 김밥. 아, 맞아요. 맞아요. 김밥, 샌드위치 이런 거 좋아하고 막 평소에 맛있는 거 막 찾아 먹으러 다니고 이런 편 아니고 그냥 간단한 거 먹는 거 좋아해요. 아, 그 치킨 하면은 또 뜨없는 치킨을. 아, 근데 맛은 또 뼈 있는 게 맛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게 사실 시킬 때마다 고민돼요. 먹기 간편해서 순살을 먹는 편이에요. 혹시 좋아하는 노래 있었어요? 노래요? 네. 좋아하는 노래는 저는 옛날 노래 되게 좋아하고. 네. 저는 좀 느린 노래 좋아해요. 따뜻한 기타 소리 되게 좋아해요. 취미는 어떤 거세요? 혼자 있는 시간 좀 즐기는 편이에요.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는 거? 그게 취미 같아요. 여기 더블 트러블 이제 촬영하시면서 네. 제일 이제 즐거웠던 점이 있으세요? 얼마 전에 그 어디 뭐 놀러 갔었잖아요. 잠깐 원더박스? 네. 네, 거기 갔을 때 좀 재밌었고 이제 아무래도 그게 좀 기억이 날 수밖에 없죠. 이제 스튜디오에서 나가서 좀 또 색다른 이제 추억을 하나 간직할 수 있는 거였으니까 그게 좀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진짜 좀 풋풋한 기억이. 놀이기구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 기억에 남는 거? 하나밖에 안 타지 않았어요? 아, 다 맞. 좀 몇 개 탔구나. 땡땡이 돌리는 거 있었죠? 아, 예. 네. 한폭카도 있었고. 그거 좀 제일 화려한 거. 제일 화려한 거? 예, 네, 막 이렇게 막 뒤집고 볶고 난리 났던 거 있잖아요. 쟁반 돌리기처럼 막 한다던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디스크 원반인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위로 올라갔다가 트랜스포머 같이 생긴 게 이렇게 막 뒤집고 막 들고 막 흔들고 그게 좀 기억이. 그거 좀 은근히 무섭거든요 진짜. 제가 놀이기구를 썩 잘 타는 편이 아니라서 그게 좀 무서워서 밖에서 봤을 때는 탈만 하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타보니까 무서워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 더블 트러블 촬영 중에 네.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네. 이제 중간중간 잠깐 바람 쐬러 나갈 때 네. 이제 롱패딩 같은 거 입으시고 이제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팬이었고 이제 팬분과 이제 잠깐 바람 쐬러 나가서 담소를 나누는 오래 나누진 못했지만 한번
길게 5분? 10분? 정도? 보통 이제 팬분들이 어떤 질문 같은 거 많이 해요? 코코 멋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추운데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왜 저 뭐 오래 보지도 못하는데. 어, 언니요 하나도 안 추워요. 어, 추워 보이는데. 근데 진짜 추웠거든요? 난 너무 추운데. 안 추워요. 오빠 멋있었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여기 뭐 지금 이제 시간도 늦어가는데 집에 뭐 갈 수 있겠어요? 어, 바로 앞에 여기 있어요. 아, 그럼 여기까지는 걸어가셔야 되나? 아니, 택시 불러가지고 택시 타고 가면 돼요. 뭐 안, 이제 뭐 따뜻한 거, 따뜻한 데 밖에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더블 트러블 하면 생각나는 거? 해시태그 편곡, 해시태그 짝꿍, 해시태그 일요일. 2022년 새해 목표는 무엇인가요? 2022년 새해 목표는 좀 이제 마차를 시작으로, 마차를 통해서 제가 오랜만에 인사드리고 이제 이렇게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더블 트러블을 시작으로 좀 제 개인과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제가 표현하고 싶은 말들을 음악으로 표현해서 좀 좋은 음악을, 질 좋은 음악을 조금 내는 게 제 2022년 목표예요. 새해 소망은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는 것. 그래도 많으면 4곡, 많으면 5곡. 앨범 하나 내셔야죠. 앨범이요? 네. 어, 좋은 곡이 많이 나오면 앨범으로 낼 거고, 좋은 곡이 많이 안 나오면 싱글로 낼 거예요. 아, 싱글로? 네. 지금 도착했고 이제 내려야겠네요. 내리자. 마스크 쓰고. 꽁꽁 꽁꽁 싸매고 가자. 아차. 오늘 마차의 출근길 어떠셨나요? 오늘 마차 출근길이요? 제가 이런 거 안 해봐서 재밌었고, 어, 뭔가 출근길이 궁금하신 분들한테 재밌는 뭔가 눈여깃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오늘 또 녹화하러 와서 재밌을 것 같고 설레는 기분이에요 지금. 오늘도 멋진 더블 트러블 무대를 위해서 저는 가보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안녕.